등산은 나의 한계를 느끼게 해준과 동시에 나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등산 리뷰인가요? 네. 아, 이게 등산 좋아하세요? 아, 저 안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산을 내려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아, 네. 그 뭐, 내려가는 거. 네, 뭐 올라가는 건 어떻게든 올라가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여기 무릎 여기 연골판을 다쳐가지고 드러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밸런스가 약간 좌우 밸런스가 안 맞는 시기에 지금은 물론 거의 다 회복을 했는데 안 맞는 시기에 한번 등산 잘못 갔다가 내려올 때 완전 고생하고 난 다음에 네.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지금은 그렇구나. 가면 뭐 문제 없게 내려오겠지만 산이 너무 싫어진 거예요. 그 내려올 때 더 힘든데. 네, 내려올 때 더 힘들잖아요. 네. 근데 막 정말 무릎이 막 덜덜덜덜 떨리니까 이게 밸런스 안 맞으니까 거의 옆으로 이렇게 개걸음 이렇게 기어 내려오는 거예요. 아, 엄청 힘들었겠다. 그렇게 한번 내려오고 난 다음부터 진짜 산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잘 안 가는데 잘 즐겨 가시나요? 저는 산 좋아해요. 등산 가세요 평소에? 아니 평소에는 잘 못 가요. 가고 싶은데. 그럼 뭘 좋아하는 거야? 아니 좋아해요 진짜로 가고 싶어 하는. 아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아니 참네 이 사람.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저 험로 타는 것도 좋아하고요. 아 험로. 예 아. 험로 타는 것도 좋아하고 등산 되게 좋아하는데 잘 못 가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뭔가 이제 가려면 하루 전체를 다 빼야 되는 그쵸. 거여서 네, 그럴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같은 느낌인데 좋아하는 하는데 잘 못 좋아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예. 네, 어쨌든 예. 그게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보면 올라갈 때 정상이 눈앞에 보이지만 올라가는데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항상 거짓말들 하시잖아요. 10분이면 가요. 다 왔어. 네, 다 왔어요. 이러고 웬걸 1시간 가도 아직 그럼요. 네. 그런 어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산을 오르다 보면 그렇죠. 아 나는 그냥 이게 인간일 뿐이구나. 자연이 정말 위대하구나. 그리고 올라가서 뭔가 정복을 했다라는 그것에 이거를 내려갈 때는 내가 또다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어떤 나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거기서 이게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네. 벌써부터 불안한데 어떻게 안 받아줄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저도 이제 그 우리나라 산악인 1세대 중에 허영호 대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제 어몽길 대장님, 박영석 대장님 그 전세대 1세대 허영호 대장님 아드님이 저랑 친구예요. 그래서 그 허재석이라는 이제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허영호 대장님이랑 같이 부자 동반 에베레스트 정상을 갔다 오셨거든요. 이게 한 3년 전, 4년 전쯤 된 얘기인데 우와. 그때 제가 갔다 온 거에 그 다큐를 제작을 했고 거기에 제가 음악을 우와. 작업을 했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찍어온 영상들을 이제 드라이 영상들을 보잖아요. 편집전 영상들을 와 이게 진짜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요. 여기는. 그게 아마 멋있다. 전 세계 두 번째 부자 등반, 동반 등반이었을 거예요. 아시안 최초였고 우와.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촬영 감독으로 일하는 친구가 정말 허약하고 좀 피지컬과는 거리가 먼 친구였는데 거길 쫓아서 자기가 그걸 찍어 오겠다고 진짜 가기 전에 한 1년을 막 스쿠버 다이빙하고 마라톤하고 이래갖고 그 없는 체력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친구가 7천까지 가가지고 찍고 왔거든요. 우와. 거기서 이제 더 위로는 못 가고 더 위로는 이제 그 재석이라는 친구가 직접 카메라 들고 올라가고 정상에서 그걸 찍어 갖고 왔는데 존경스럽다. 정상에 딱 올라가자마자 그 정말 엄마 막 이러면서 정말 목 놓아 우는데 그 감정이 뭔가 나 벌써부터 감동이다. 네, 우와. 약간 좀 전달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산을 좋아하지도 않고 뭐 평소에 타지도 않지만 그 뭔가 그 위대한 자연과 네. 그거를 뭔가 거기에 가서 조우한 그 인간의 뭔가 그 어떤 극적인 그런 그 감정의 폭발 같은 게 다른 있잖아요. 세상이죠. 네. 네. 멋져 보인다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명식했던 얘기를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네, 그런 세계가 멋있네. 있구나. 네, 그런 걸 제가 되게 엄청 크게 네, 그 나중에 제목 좀 가르쳐주세요. 봤었습니다. 봐야 되겠어요. 네, 20년 전의 약속이라고 예전에 KBS 어버이날 특집 다큐로 네, 했었던 봐야 되겠다. 네,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음악 감독 네, 제가 KBS 방송판 되기 전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제 음악을 다 했었는데 KBS로 이제 넘어가면서 음악 감독님이 따라오시고 제가 했던 연주곡 몇 개들이 사용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런 좋네요. 등산 얘기를 하신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이게 이 등산 시리즈의 정상이잖아요. 네. 뭐 거의 뭐 상전 200 빈티지 지금 902만 원에 721만 원의 할인가면 사실 우리가 이 기타의 세계에서 봤을 때
에베레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맞아요. 적어도 뭐 몽블랑 정도는 되는 네. 급의 산에 오른 거죠. 이 SJ200 빈티지는 지금 깁슨에서 볼 수 있는 어쿠스틱 기타 중에 거의 최고가를 자랑한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저희가 SJ200을 여러 개를 했었는데 이거는 기본 스탠다드 모델도 가격이 정말 네. 비쌉니다. 2016년 상전 200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가 582만원 권속가에 462만원 할인가 있었고요. 이게 명업씨가 점버바디의 베스트셀러 8.0, 저는 깁슨 집안 최고의 감성주의자 8.0 약간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올해 7월에 여름에 스네이크 바이트를 냈었는데 스네이크 바이트 이거 할인가가 650만원이었거든요. 기억난다. 네. 이게 명업씨가 아나콘다, 저는 길들이기 힘든 뱀 이렇게 해갖고 뭐 7.0, 6.5 이건 좀 점수가 가격 대비해서 저희가 조금 맞아요. 뭐랄까 너무 자기주장이 강한 기타라 조금 점수가 길들이기가 힘들었던 네. 그리고 뭐 이구아나 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할인가가 634만원, 네, 권속가 793만원. 이게 지금 빈티지 902만원, 이게 여기 SJ 중에 거의 최고가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비싸죠. 네, Made in USA, 전장 107cm, 두께 118mm, 9프렛 뒤뚤레 75mm. 네, 쉐입은 슈퍼점버입니다. 이게 SJ 이 상전 200이라는 게 슈퍼점버 200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네, 슈퍼점버. 네, 저희가 계속 상전 하니까 진짜 상전인 정말 상전 200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슈퍼점버 200입니다. 네, 축구판에 플레이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니트로 셀룰로스 신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나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핸들 오브 더 VOS 피니쉬라 상당히 손으로. 공예품 같은 그런 디테일한 감성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4개는 투피스 메이플렉 사용되어 있고요. 그것도 렐릭 헤드머신, 이거는 키가 화이트도 아니고 완전 썩은 빈티지. 골드. 네. 진짜 빈티지. 네, 정말 썩은 골드라니 참네. 네. 아,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색깔이 참 그래요. 네. 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 사용하고 있고요. 43.815mm 너트너비.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공이 305mm 반지름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이건 좀 독특하죠. 보통 대부분 629mm의 깁슨 스탠다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648mm의 펜더 스탠다드, 일반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슈퍼점보라가 그렇습니다. 프렛은 20 스탠다드 프렛 사용하고 있고요. 브릿지에는 포바 머스테쉬 본 저거 있죠. 코수염, 코수염 본 브릿지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게가 날쿠스틱이지만 그래도 슈퍼점보라 조금 나가기는 하는데 지금 기준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 저는 갑자기 자신이 이렇게... 없어요. 2.14, 2.03. 아, 난... 근데 졌나? 아, 나는 진짜 나 아예 졌나? 자신이 없네. 와! 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퍼펙. 야, 아, 이거 여기서 퍼펙이 나와. 야, 이거 몰라 진짜. 아, 그러면 내가 이게 두 판을 이제 가져가면은 아, 야, 잠깐만. 갑자기 이거 몰라. 누가 이기는 내 판 내 판. 누가 이기는 내 배예요? 아, 나. 이거 모르게 됐어요. 2.04. 아, 좋아. 아, 뭐 여기서 아, 야, 오늘 나 크게 속았어. 아. 무겁겠지 이러고 와, 그냥 설마 퍼펙을 할 줄이야. 아,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 오늘 모르겠네요. 아,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엉망이네. 진흙탕 개싸움이 됐어요. 네. 개싸움이 됐다니. 예, 예. 좋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어때요? 좀 이렇게 좀 펼치는 걸로 좀 쳐볼까요? 네네네. 좋아요. 어때요? 이걸 들어보길 되게 잘한 것 같아요. 펼치는 느낌. 저는 이번 2018 이번에 하는 빈티지 시리즈들이 어떻게 보면 빈티지란 이름 때문에 불친절하고 더 길들이기 어려운 그런 소리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운드가
안 튀죠 많이. 오히려 스네이크 바이트 이런 것들이 훨씬 길들이기 어렵고 그쵸? 불친절한 느낌이었고요. 이번 빈티지들은 오히려 다들 길을 좀 줄여서 나온 것 같잖아요. 빈티지여서 약간 에이징이 많이 되어 나온 네. 느낌이에요. 엄청 훈련된 느낌의 그런 기타거든요. 이미 대변 훈련 다 하고 온 것 같은 맞아요. 느낌 있죠. 네. 맞아요. 빈티지가 네, 그렇습니다. 우와. 좋아요. 다 훈련서 갔다 온 애들이에요. 그런 거 같아요. 좋아요. 핑거 들어볼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좀 더 열린 거 한번 쳐볼까요? 네. 전 스트로크 소리가 조금 더 좋은 거 같아요. 네네, 저도 스트로크 좀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이즈의 매력이 스트로크에서 묻어 나오는데, 예 맞아요. 이게 그 이거 물론 소리가 좋긴 합니다만 슈퍼 점보라는 메리트를 느끼기에는 스트로크가 좀 더 좋았다는 느낌이네요. 제 생각도 그래요. 네. 자, 이것도 어쨌든 날쿠스틱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운드를 들어볼 거는 없습니다. 네, 맞아요. 다 들어봤고요. 이건 이제 레코딩용으로 사용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약간 그 슈퍼 점보에서 오는 그 저음의 이런 그 풍부함이 있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 위쪽이 좀 밝고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좀 얘기하는 좀 이렇게 샤방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스트로크와는 조금 맞아요. 좀 거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상이 크고 세계관이 넓은 그런 맞아요. 사운드를 좀 하면 좋아요. 네, 연상을 하면은 딱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 같은 이건 그런 느낌입니다. 바닥에 까는 배경으로 쓰기는 좀 힘들어요. 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딱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스트로크라는 게 보통 이제 반주용 사운드로 맞아요. 이렇게 샤방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사운드를 좀 선호를 하잖아요. 이건 스트로크인데 연주곡인 게 연주 같은 느낌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보면 핑거 스타일 특화는 또 아니에요.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넓은 느낌의 그런 연주곡 어떻게 보면은 약간 12연 기타에서 줄 수 있는 감성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넓은 세계관의 감성을 6현으로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나왔던 상전 시리즈들 중에서는 가장 저도. 네, 소리가 정리정돈이 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거 어떤 곡 들려 주실까요? 네, 저희 곡 중에서 선샤인 들려 드리겠습니다. 선샤인. 네, 요 네. 곡이 스트로크로 치는 곡이에요. 네, 딱 잘 어울리는 선곡으로 하신 것 같네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이런 곡을 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네. 네. 이런 곡에 딱 그게 연주곡일 때 정말 그 풍성한 그런 감성들을 뽑아내기 좋은 기타 SJ200 빈티지 모델 같이 잘 보셨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정말로 잘 훈련된 느낌이고 딱 탔을 때 뭔가 날렵하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근육질이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훈련 잘된 근육질의 적토막이라고 드리겠습니다. 훈련 잘된 근육질의 적토막, 알겠습니다. 이게 뭐 상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유저 친화적인 그런 장소 잃지 않고 좋은 어떤 밸런스 감각을 딱 유지해서 지금까지의 좀 불친절한 느낌을 좀 많이 불식시키는 그런 기여가 되지 않았나. 하지만 아직까지 상전은 상전이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를 들라하라 하겠습니다. 얘기는 듣는데 아직 자기가 좀 위긴 위인 것 같아요. 아하, 그래도 여태까지 SJ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점수 몇 대면? 8.5, 8.0. 네. 네. 하지만 가격이 가격인지라. 가격이 엄청나죠. 네, 이걸 뭐 어떻게... 저 이거 8.5나 줬어요. 이거 진짜 많이 준 거예요. 진짜 많이 준 거예요. 네, 8.5 720만 원짜리인데요. 네. 네. 엄청 엄청 거기다 많이... 날쿠스틱 활용도도 떨어지고. 네. 뭐 어쨌든 뭐 이런 기어들을 뭐 탑 기어로 산정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려워요. 네. 너무 좀 아예 세계관이 다른 데 있어 가지고 어쨌든 우리 이번에 그 등산 등산 시리즈에서 어쨌든 최정상의 맞아요. 가장 비싼 기타를 오늘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가격이 훅 떨어져서 508만 원으로 훅 떨어진 게 508만 원. 저렴한 가격. 500만 원. 염가의 네, L00 빈티지 모델 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도 아직까지는 정상 언저리에서 놀고 있는 네, 느낌이니까 맞아요. 네, 계속해서 요 텐션으로 네.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